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제가 원희 영상 맨날 댓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 영상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카카오 영상에 이런 미래 얘기 많이 해주세요.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기술 얘기도 해주세요 라는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생각난 게 있는데 꼭꼭꼭꼭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PC 완전 고인물 윈도우 언제적 얘기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진짜 잘 나가는 거 아세요? 엄청 부활했어요. 근데 그게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기업 순위 2, 3, 4위가 한 목소리로 미래 먹거리는 이거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거. 심지어 스타벅스 전 세계 맛이 다 똑같은 것도 이 이유 때문이래요. 바로 이 모든 게 클라우드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연아! 하! 클라우드라고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옛날 사진 쭉 나오고 옛날 남친, 여친 사진 알잖아요. 응?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옛날에 취준 때 썼던 자소서들 진짜 막 기업별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업들이 나를 떨어뜨렸구나. 여러분 인재를 참 놓치셨습니다. 아, 핸드폰 용량 부족할 때 아니면 PC 용량 부족할 때 다 때려박는 거 그냥 거기다 놔두면 청소 싹 되니까 다시 용량 생기 그거 맞기도 해요. 클라우드가 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구름이냐? 구름처럼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땡겨서 꺼내 쓴다. 그러니까 겨울왕국의 올라프한테 머리 위에 있는 그 눈구름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눈을 내려주는, 내가 필요한 때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클라우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인터넷 세상에 겁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갓 물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클라우드 기업,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거기에 우리가 새빵살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방 한 칸만큼 뭔가 데이터 센터 큰 거에 진짜 막 요만큼만큼을 제가 이제 빌리거나 아니면 기업도 빌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디지털 부동산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회사 안에 서버실에 서버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서버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개발자 그걸 운영하는 인력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들 집콕하느라 넷플릭스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끊겨본 적 있으세요? 렉 걸려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저도 없어요. 그게 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넷플릭스는 2008년부터 8년 정도 2016년 1월까지 기존에 갖고 있던 물리적 서버에서 AWS의 그 클라우드 서버로 옮겨가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갑자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도 끊김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게임 배틀그라운드 많이 아시죠?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이 동시 접속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100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어떻게 렉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느냐 보면 클라우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저장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보다 또 다른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업체가 건물주다 라고 생각하면 땅만 빌려주는 게 ES 서비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장 용량 빌려주고 알아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땅 위에 건물 자재, 기둥 요 정도만 빌려주는 걸 패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알아서 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다음에 아예 뭐 아이스크림 가게면 아이스크림 가게, 화장품 가면 화장품 가게, 커피숍이면 커피숍, 아예 하나의 완성된 건물 자체를 빌려주는 걸 세스라고 해요. 그냥 완성된 서비스 형태로 빌려주는 거죠. 사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건 미국의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의 AWS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왜 시작했냐라고 하면 이게 다 쇼핑이랑 연관이 있어요. 아마존은 저도 진짜 직구 많이 하는 직구러로서 애용하는 쇼핑몰인데 여기가 맨날 핫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전후 이럴 때 진짜 막 할인 제품이 쏟아져요. 저 집에 있는 청소기, 침대 그때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폭주할 때 서버가 터져버리면 그 많은 매출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100층짜리 기준의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서버로 따지면. 그래서 몇백만 명이 이 쇼핑몰에 찾아와도 끄떡없게끔 서버가 구축돼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 100층짜리 건물이 손님이 막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이런 수준인데 아 이거 평소엔 많이 남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없을까? 에서 시작된 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제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가는 거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핫해? 라고 하면 바로 클라우드 때문이에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에 집착하다가 성장 시기를 놓쳐가지고 좀 뒤쳐져 있는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CEO 사티아 나델라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빌 게이츠 회장도 성공하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을 성공시킨 게 사실
사실 이 사티아 나델라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7% 성장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서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 미국 시가총액을 보면 2, 3, 4위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다 한 목소리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클라우드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 매출이 잘 나오는가? 라고 하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원격수업, 원격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한국을 예를 들면 지금 전국이 다 원격수업을 하는 체제잖아요. 초, 중, 고, 대. 갑자기 모두가 원격수업을 하는데 한 9일 만에 짠! 하고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버 덕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 서버를 확충하려면 거의 한 달이 걸린대요. 왜냐면 서버를 사서 드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걸 완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학습터가 동시 접속이 4만 명 정도 가능한 서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학습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열흘 안에 300명이 동시 접속하는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거죠. 뭐 하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김진리. 안녕하세요, 임 기자. 좋은가요, 재택? 못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계속 일은 하게 되네. 아, 그치. 이렇게 일이 가능해지다니. 세상이 참 좋군요. 그립네요. 그립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만나야만 할 수 있었고 회사에 와야지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안 만나고 회사에 가지 않아도 가능한 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MS 그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뭐라고 말했냐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2년 동안 이뤄져야 할 규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단 2개월 만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해서 경제가 다 얼어붙고 시장이 다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비대면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최근 트렌드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업계에서 최근 트렌드는 멀티 클라우드예요. 두 가지 클라우드 회사에 쪼개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 멀티 클라우드가 대세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1가구 2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부동산에서는 1가구 2주택 하면 요새 난리 나잖아요. 그동안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제 서버를 이전하면서 한 회사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관련한 데이터는 AWS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회사나 아니면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다든지 SK 같은 경우는 애저랑 AWS를 같이 이용하면서 또 동시에 자체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회사의 데이터 센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대륙에만 모여 있으면 그 대륙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데이터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대륙별로 나눠져 있는 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중동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중동 입장에서는 석유가 원래는 본줄이었는데 이게 고갈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가 미래 먹거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이런 걸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강원도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서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새는 범죄자들 증거 수집하려면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 압색 영장만으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증거는 다 지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꼭 같이 압색영장을 발부를 같이 해서 성범죄 범죄자들의 그런 범죄 증거가 클라우드 계정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계정 서버가 해외에 있을 그 정보를 어떻게 열람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공의 안전이나 보안에 관련한 거라면 해외에 서버가 있더라도 관련한 정보를 IT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가면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맛 다 똑같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런가? 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클라우드 기술이 있대요.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거의 손톱 크기만한 칩셋이 커피 기계마다 다 붙어있는데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물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커피 추출하는 압력, 속도가 좀 달라졌다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삐리삐리. 그래서 그런 게 다 매뉴얼화돼서 관리가 되니까 거의 맛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에서 다 클라우드 기술이 이용되고 있고 그냥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걸 한번 찍고 가야 아마 보는 눈들도 많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도 클라우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클라우드 같은데? 내 생활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미래 먹거리, 우리에 가까워져 있는 다음 기술, 다음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